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는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이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를 선출했고 어제는 부산시장 후보자 경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은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해서 경선 후보들이 모두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진입합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자 지원과 지역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 지원에 총동원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전진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